여러분, 태권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얀 도복? 검은 띠? 속 시원한 발차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진부한 생각은 No. 저는 태권도 하면 바로 K-타이거즈. 태권도와 커버 댄스라는 신선한 결합. K-팝 노래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 아, 이지와 누가 생각한 거예요? 완전 꿀조합이지 않냐. 커버 댄스 약 40편, 유튜브 구독자 수 약 89만 명, 누적 조회수가 무려 1억 1,383만 8,424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퍼포먼스에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아티스트까지 끌리지 않는 극찬. 우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 박수.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커버 댄스가 아닌 진짜 아이돌이 되기 위해 K-타이거즈 제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타이거즈 제로의 데뷔 프로젝트. 태권도 국가대표에서 도복을 벗고 선배 아이돌에게 킥을 전수받아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을 꿈꾼다. 과연 어떤 킥을 전수받을 것인가? It's a kick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의 킥 서비스! 자, MC를 맡은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퍼포먼스 팀 K-타이거즈 제로의 데뷔를 앞두고 선배 가수들의 보물 같은 킥을 전수받기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바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세계를 향해 킥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 태권도 퍼포먼스 팀입니다. K-타이거즈 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집니다. 뭔가 좀 낯익은 얼굴들도 몇몇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태권도의 리냐. 우와!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빛의 별, 뷰티크 윤프, 정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프한 매력의 소유자, 샤프 휴먼 한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타이거즈 제로의 팅커벨 조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적 지주를 맡고 있는 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타이거즈의 섹시가이. 한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64%의 안무와 랩을 맡고 있는 포근한 리더 장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강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안무 메이커를 맡고 있는 광고를 원하는 남자 하성진입니다. 케이타이거즈 제로의 대표 사랑둥이 현민입니둥. 안녕. 팀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강건우야. 잘 부탁해.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거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각자가 정한 건가요? 아, 각자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엉망진창이군요. 자, 아니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뵀던 분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아무래도 태민 씨와 태진 씨는 좀 워낙에 또 인기가 또 있으시고 영화도 찍으시고 뭐 예능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아이돌 가수로서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K-타이거즈 안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노래와 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니 원래 좀 가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노래를 되게 관심이 많아서 사실 배운 적은 없는데 네. 남들이 그래도 목소리도 좀 괜찮다, 노래 네. 좀 한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어서 예. 제가 넘어보에도 나갔었고 다시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래서 이래저래 노래 쪽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뭐 이게 많이들 아시는 얼굴들이 있지만 저는 좀 색다르게 아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희 우리 저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저희 강민 씨가 또 저희 선임입니다. 제가 군대에 계실 때 제가 이등병 갓 입대했을 때 상병으로 계셨어가지고 선봉! 오랜만,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잘 지내셨었는지 궁금해요. 아, 그동안 뭐 갑자기 자세가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선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글의 세계, 아이돌 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발을 딱 담궜는데 아직은 뭔가 첫 걸음을 안 뗀 기분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뭔가 아이돌들이라면 이 시그니처 동작과 인사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안녕하세요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인사법을 좀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인사법 아시죠? 슈퍼주니 어예요!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이 인사법이 처음 생겼을 때 난리였어요. 그 연도에 뭐 입사 지어서 듣는 분들, 뭐 대학교, MT 다 이거 뭐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따라하세요. 사실 저희도 뭐 우린 신화입니다 뭐 이런 걸 좀 많이 베껴오긴 한 건데 또 차별화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K-Tigers 좀 연습한 것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저희 지금 한 두 개 정도. 어, 예.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케이! 안녕하세요. 아, 야. 자, 두 번째 만나볼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케이! 안녕하세요. 세련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앉아주시고요. 이 두 가지죠? 네. 아, 이 두 가지 다 비슷한데. 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K.O. K.O.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저희 이제 K-Tigers 제로가 네. 퍼포먼스를 되게 잘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보시게 되면은 한 방에 매료가 된다. 오. K.O. 딱. 사실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땐 1번이 조금 더 확실히 딱 들리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K.O. 했을 때 누굴 K.O. 시키겠다도 있지만 K-Tigers 제로잖아요. 제로가 0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KO를 뜻하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KO라고 그 뜻도 있어요? 1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케이! 안녕하세요, K-Tigers 제로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인사법도 만들었으니 자,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Tigers 제로가요. 태권도 퍼포먼스를 하는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팀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MC 저 신동이가 K-Tigers 제로가 어떤 팀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K-Tigers 제로에 관련해 해시태그를 조사해왔습니다. 해시태그로 알아본 K-Tigers 제로 첫 번째 해시태그는 빠밤! 에스틴 컬처. 어? 에스틴 컬처? 어, 이분은 제가 아는 그 나비 효과의 주인공 에스틴 컬처죠. 아니 이분과도 친분이 있어요? 할리우드 스타잖아요. 저희가 그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예? 저희 영화 태준 형 저랑 찍은 영화 더킥이 홍보차 그렇죠?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예?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셔플 댄스가 유행이어서 셔플 댄스하고 태권도 합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너무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종 SNS랑 뉴스랑 매체에 화제가 되어서 그 영상을 또 에스틴 컬처님이 봐주셔가지고 저희 영상을 올려주신 거예요. 우와, 리트윗해서 영상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화제가 또 한 번 됐고 또 그 밖에 기성용 축구 선수님이랑 외 다수가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와. 아니 그럼 벌써 에스틴 컬처는 K-Tigers 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네요? 이 셔플 댄스, 아니 그냥 저 영상으로만 보면 여기 다 계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만나보죠. 네. 예. 자,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퍼포먼스 하면 K-타이거즈 돼요. 야, 셔플에다가 또 태권도를 발매하니까 이게 또 신선하기도 하고 역시나 이분들이 왜 리트윗하고 영상을 올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에스틴코처에게 한번 좀 영상 편지를 좀 한 번 더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예. Hey, I'm Taeju. Nice to meet you. I don't know if you remember us, but it's the K-Tigers. And since you sent out a tweet with the video of ours, lots of people recognized us, and we got news coverages, and lots of crazy stuff happens. Thank you so much. And also, working on a new project of ours. So maybe when our new music video pops out, you can, you know, one more time, please. Yeah. Wow. Yeah.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야. 아니 뭐 아까 누가 보니까 휴잭맨 씨에게 뭐 영상 편지를 쓰고 싶다고? 아 영상 편지는 아니고요. 예. 네. 제가 원래 그 할리우드 러브콜을 받아서. 오 예. 네. 워너브라더스에서 이제 메이킹한. 이제 피터팬의 프리퀄 영화 팬의 이제 조연으로 네, 제가 그래서 휴잭맨 또 루니마라 아만다 사이프리드랑 같이 우와. 6개월 이상 제가 런던에서 있으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홍콩으로 또 휴잭맨이랑 같이 가서 프로모션도 하고 대박이다. 그때 이제 또 휴잭맨이 저한테 이제 남겼던 말이 이제 자기는 늙어서 다음 울버린 차기작을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 기사로 나와가지고 진짜로? 네.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몸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마블에서만 오케이 하면 이제 태주 씨가 울버린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이죠. 대박이다. 무조건. 그럼 저 좀 죄송한데 저. 헬크 좀 저 좀 시켜줘. 너무 하고 싶어. 울버린에게 휴잭맨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그 약속 꼭 지켜달라고. 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이 꼭 진심으로 다가와 현실로서 제게 좀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울버린. 예. 울버린. 아니 벌써 뭐 해외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할리우드 스타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셀럽분들 우리 K-타이거 제로에게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시태그 두 번째는요.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은 어떤 인연인지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제가 한번 현민 씨. 네. 네. K-타이거즈와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무대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같이 지도를 하면서 겨파도 알려드리고 동작도 같이 하고 그렇게 무대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죠? 지민 선배님과 정국 선배님이 네. 보통 태권도 하시는 사람도 어려운 기술을 아주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소통력이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네. 운동신경이 정말 남다른 DNA를 가지고 있구나를 그때부터 깨달았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정말 선배님들 굉장히 좋아해서 커버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선배님들께서 축전 영상도 보내주시고 영상 편지도 보내주시고 우와. 한국 태권도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방탄소년단은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케이타이거즈 화이팅! 화이팅! 이야! 그 덕분에 저희 케이타이거즈 커버 댄스 중 대표작 피땀 눈물 조회수 몇인가요? 900수 아닌가? 900! 반 올리면서 1000만입니다! 정말 그 덕분에 저희를 이상하다. 알아봐 주신 네.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야. 감사드립니다. 아니 커버 영상이 벌써 1000만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분들도 K-타이거즈를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신곡 네.
페이클러브. 오! 페이클러브를 저희가 또 커버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잘해요? 아, 와, 굉장하네요. 민주 씨는 하나도 안 힘들어하네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안 힘들어했네요. 자, 아무튼간 이렇게 후배 가수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나의 무대를 커버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예, 사실 반대로 K-Tigers의 무대를 누군가가 커버한다면 아. 여러분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커버해주길 기다리는 그날까지 신동의 킥서비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동의 킥서비스에는요, 아이돌들의 매력을 집중 탐구하는 킥킥킥 연구소가 있습니다. K-Tigers 제로분들의 킥킥킥 연구소에서 보내온 킥마스터의 매력 미션을 통과하면 저희가 킥을 전수해드리고요. 오늘 1회를 맞아 대단한 킹마스터를 모셨습니다. 오, 벌써? 시간 내기... 이분이 와요? 오... 2005년 데뷔하셨고요. 오? 14년째 가요계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아이돌입니다. 자, 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어예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어예요? 슈퍼주니 어예요? 수고하세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자, 조금 뭐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오늘 1회 킹마스터는 저 바로 동물이동동 신동입니다. 자, 킥킥킥 연구소에서 보내온 저희 매력은 바로 개인기를 겸비하라! 입니다. 빠밤! 자, 예능감. 이게 사실 아이돌로서 요즘에는 좀 필수가 됐어요. 혹시 예능감 좀 자신 있으세요? 형균 씨도 지금까지 좀 말수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데 꼭 나와가지고 뭔 얘기만 하면 분위기를 싸게 만드니까. 아. 너희는 좀 입 좀 담그고 있어라고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군요. 그 뒤로. 다 힘들어지니까. 그 뒤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제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믿으시면 오늘 예능 어렵지 않은 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노래랑 춤 뭐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예능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신동의 예능 심판관 또둠 또둠. 한 분씩 오셔서 준비한 개인기를 선보이면 됩니다. 태권도 또 기술도 좀 보여주신다고. 아. 예. 어떤 분들이 좀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현민 씨와 형균 씨와 그리고 우리 강민 씨까지 네. 세 분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격파! 아, 네, 이거 좋아요. 자, 형균 씨의 격파입니다. 제가 할 건데. 뭐지?
너 내가 내 말 안 했잖아. 강민 씨, 방송은 이걸로 나갈 거예요. 이거 방송에 나갈 거예요. 딩동댕 들려야죠. 딩동댕을 들려다가 강민 씨만. 예전에 저희 강민 씨랑 같이 부대에서 행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세 명인가 두 명을 올려놓고 엄청 높이 해가지고 등을 밟고 짜자작 해가지고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4절을 뭐 만세 하고 고음을 쫙 지르면 마지막에 파바박 올라가서 마지막에 빵 해가지고 한 송판 다섯 장이 쫙 날리면서 딱 끝나야 되거든요. 강민 씨가 마지막 찼죠? 네, 제가 마지막 찼어요. 근데 아마 그거 못 찼던 기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예, 재미난 일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실수가 안 생기려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겠네요. 평소에 그런 것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K타이거즈 제로의 스웩 넘치는 카리스마 막내입니다. 건우! 자, 어떤 계획인가요? 저 춤 크럼프 준비. 오, 기대돼요, 기대돼요. 자, 음악 주세요. This is what you hear and listen. Next go give it to you. Fuck way home. Next go give it to you. Fuck way home. You get it on your own. Next go deliver to you. Now open up. 잘한다. 자, 다음은요. 바로 K타이거즈 제로의 섹시가이 나태주! 어떤 게임입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공중제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공중제비를 한다고요? 네. 우와.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제가 혹시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핸드마이크가 없으니까 이 실로폰 채워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이크를 대체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리스타일러.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와! 아, 이거는 뭐 바로. 친구야, 여기서 뭐해? 궁금한 게 두 개지요. 죄송합니다. 궁금해 갔다 하나.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개인기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지가! 엄마, 아기상어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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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제 이름은 남도의 탐정이죠. 그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K타이거즈의 개인기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태민 씨부터 시작해서 태주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예능을 하면서 개인기를 많이 연습하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더라도 멤버가 많은 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멤버들이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면 그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할 코너는 신동의 키스타드. 함께하실 코너는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데뷔 의지를 활활 불태울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입니다. 바로 미래 일기 시간입니다. 데뷔 후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일기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들 일기 쓰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 누구의 일기부터 만나볼까요? 태주 형의 일기를 먼저. 섹시가이. 섹시가이 우리 태주 씨의 일기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주의 일기. 2020년 7월 19일. 오늘은 AMA 무대에 초청받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합동 공연을 했다. 우리 첫 데뷔 프로젝트 MC를 해주셨던 신동형에서 깨톡이 왔네? 깨톡. 안녕, 신동형이야. 요즘 너희들 잘 보고 있어. AMA 오프닝 무대를 너희가 하고 엔딩 무대를 슈즈가 하는 날이 이렇게 왔구나. 그날 무대 마치고 얼굴 못 봐서 아쉬웠었어.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시간 되니? 형. 결혼한단다.
이따 청첩장 전달해줄게 라고 왔다. 신동영도 우리도 더더욱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가수가 되면 좋겠고. 아! 뭐라고요? 엘렌이 부른다고요? 이제 곧 엘렌 쇼가 시작된다고 한다. 준비해야겠다. 저 갈게요! 의미 있네요. 아, 멋있다. 아유, 하나 빼고 다 멋있네요. 아우, 예. 남들이 보면 저 한 10번 결혼한 줄 알아요. 아우, 예. 아니, 근데 오프닝 무대가 아니고 엔딩 무대까지도 노려볼만 해요. 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엔 현민 씨가 일기를 또 준비를 했네요. 2021년 4월 17일. 요즘은 월드투어를 시작해 하루하루 바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중이다. 내일은 꿈에만 꾸었던 도크돔 단독 콘서트를 처음 하는 날이다. 아, 3분 만에 매진이란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들어주고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고 열광한다. 이제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 중심에 K-Tigers 제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이야. 이게 사실 아이돌의 꿈이 좀 이 가장 큰 콘서트 무대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도쿄돔 무대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미래 일기가 또 현실이 되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K-Tigers 제로에게 박수로 큰 의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저는 이 미래 일기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긴 게 하나 있는 게 뭔가 사실 지금도 충분히 유명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 다시 신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이돌이란 이 직업을 택해서 도전을 하려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걸 좀 누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태권도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다른 가수 선배님들 노래를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좀 데뷔를 해서 우리 목소리로 우리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면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들 때마다 한 가지 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K-Tigers의 시작은 사실 태권도잖아요. 하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가수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목표가 그렇다면 가수로서의 세계의 목표인 건지 아니면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게 목표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가수와 태권도 엔터테이너를 자유롭게 좀 넘나드는 그런 공연과 그리고 저희의 색깔, 저희 이야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게. 그렇다면 K-Tigers 제로의 좀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무술이고 스포츠이고 또 이제 현재에 맞게 대중문화로 되어가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중국 무술로 음반을 내고 있고 태국에서는 무에타이로 일본에서는 가라데로 음반을 내면서 또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키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한국의 태권도를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알리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 K-Tigers 제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국민들이 멋지게 봐주고 또 우리 K-Tigers를 조금 더 응원해주면 우리 K-Tigers 제로가 아주 멋지게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동의 킹짜비 벌써 1회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 MC이자 오늘 킹마스터인 신동과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준희 씨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지금 처음이라 떨림도 많이 떨렸는데요. 네. 신동 선배님이 재치 있는 입담과 덕담으로 좀 이게 긴장이 좀 많이 녹아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 씨 어떠셨어요? 신동 선배님께서 네. 많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래요. 너무 친근하게 해주셔 네.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다른 킹 마스터와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 킥 서비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의 킹 서비스! 안녕!